그들을 만난 건 해남 땅끝 마을. 뭐가 이리도 바쁜 걸까요? 지금 어디 가신 분이세요? 아, 지금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요? 네네네. 집이 어디신데요? 집이 여기 땅끝 앞에 있는 흑일도입니다. 흑일도? 네네네. 근데 뭐게 급하게 가세요? 아, 이거 지금 그 면회 갔다가 네. 어르신들 뭐 드릴 게 있어가지고 네. 지금 급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해남 땅끝 마을에서 흑일도까지는 100길로 10여 분. 짧은 거리인데 마음 급해지는 홍웅 씨. 마을 이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30여 가구가 사는 작은 섬 흑일도. 다른 섬과 달리 사선으로 이어져 있어 물이 풍족하다 하죠. 섬이 아담하나요? 그럼요. 여기 다 여기 한 군데 모여 있어가지고 네. 아주 살기 좋습니다. 이장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5년째입니다. 5년? 네네. 오래 하셨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발로 뛰니 주민들 성화에 물러나지 못했답니다. 할머니!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나 지금 손 다쳐갖고. 왜 손에 다쳤어? 걸음 앵기다가. 아이고. 뭐 이런 걸 갖고 됐을까잉. 안녕하세요, 정말로. 이장님 잘 챙겨주세요. 예, 그럼 아주 말도 못하지. 마음 찐 것이 얼마나 먼지 아요. 그래요? 그러지라. 할머니 갈라? 뭔 일 있어 항상 전화해? 그래야지. 아이고, 네. 고생이다. 아프면 안 돼. 홍웅 씨는 10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중책을 맡게 됐답니다. 네, 오촌. 또 무슨 일일까요? 아, 지금 뭐 밭 갈아야 된다고요? 고추 농사 지으신다고 밭 좀 갈아달라 그러네요. 돈 받고 하시나요? 네, 아니요. 돈은 안 받죠. 돈 안 받고 무보수예요? 무보수죠. 아. 이장이 되고 농사에 필요한 기술부터 익혔답니다. 마을에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힘든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전전긍긍하던 주민들에게 홍웅 씨는 그야말로 최고의 해결사. 아, 여기 동네 이장하려면 여러 가지 재능이 필요하겠는데요? 맞아. 못하던 거 없어야 됩니다. 월급은 얼마예요? 월급. 아이고, 비상하겠네. 네? 저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동네. 1년에 200이요? 네네네. 연봉 200만 원이라도 즐거운 이유. 고향집에 왔으니까요. 엄마, 나 왔어, 야. 나 하고 왔냐? 뭐 이것저것. 이거 크게 놀라 그러지. 아드님 이장님 하시니까 어때요? 동네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 하고 희생하고 그러면 그런 거 보면 또 뿌듯하고 그러지. 아,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온 후 해마다 봄이 오면 산을 찾는답니다. 뭘 따는 걸까요? 찔레잎 땁니다, 이거. 왜 따시는 거예요? 몸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이거 말려가지고 좀 차로 끓여 드시라고. 홍웅 씨에게 찔레는 아련한 추억.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어머니의 앞 주머니에는 언제나 푸릇한 찔레 순이 있었죠. 자식들 건강부터 챙기시던 어머니. 이제 아들이 그 마음을 대신합니다. 이제 제가 옆에 있긴 해도 항상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되고 봄에 올라오는
고드라운 새순. 수분을 날려 약한 불에 덮어서 차로 마실 수 있는데요. 혈액 순환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들깨요? 들깨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들깨 냄새가. 들깨? 네. 수고로움에 아들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찔레이 덮어서 만든 참이나요. 맛은 괜찮네. 아버지 반응은 어떨까요? 어때, 혈압순환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쪽은 그렇게 잘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엄마들이 나같이 이렇게 아들을 뒀으면 하나도 불행하지 않아. 다 좋아. 고맙네 아들. 아프지 마셔. 아들이 일터로 향합니다. 서울에서 출판사에 다니던 홍웅 씨는 10년 전 바다로 왔습니다. 네,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바다에 계속 다니시는 게 아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일 안 하시게. 고향으로 돌아와 전복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다를 오가면서 수온과 염분 등을 점검해 다시마를 키우는데요.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다시마 엄청 좋은데요? 예, 다시마 좋죠, 이게. 예. 와. 손질한 지 한 3개월 됐거든요. 예. 아이고, 이제 전복 먹입니다, 이게. 와, 이게 좋은 걸 먹어요? 이게 식용으로 다 하는 건데, 다시마 지금 먹이용으로. 흑일 또는 바다가 잔잔해 다시마를 키우기에 최고의 환경. 채취한 다시마는 하루 2톤가량. 전복 양식장으로 향합니다. 다시마 먹고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 이게 2년짜리 된 전복인데. 2년? 네네. 2년인데요. 아, 진짜 크다. 올해 전복 농사가 잘 됐답니다. 정말 크죠? 지금이 제일 맛있다니까. 왜 지금이 맛있어요? 지금 이제 이 다시마, 부드러운 다시마 먹고 미역 먹고 함께. 아. 미역을 먹으면 전복이 살이 찌고. 네. 다시마를 먹으면 전복이 크거든. 어디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전복 양식을 시작하고 2년은 마음고생 숱하게 했다죠. 그래도 부모님 일손 덜겠다고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답니다. 밤낮 없이 매달리다 보니 한 뼘 한 뼘 늘려나갈 수 있었답니다. 홍웅 씨,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비가 오냐, 눈 오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니는 꼭 아들 보러 나온답니다. 뭐하러 봐준 나와 있어요? 바다에 가면 항상 걱정되지. 그렇게 마중 나오지. 걱정되세요? 그럼. 아유, 술을 먹었다고. 원래 부모는 80살 먹어도 아들이 나가면 조심해라. 네. 그게 부모예요. 네. 몇 년 전 홍웅 씨가 바다에서 큰 사고를 당했답니다.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며 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다죠. 그래서일까요? 어디든 꼭 함께한답니다. 달래가 겁나게 예쁘게 피었네. 한 계절을 함께 맞이하니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나 여기 들어와서 살게. 맞아요? 안 좋아 나는. 그때 뭐가 그래 무슨? 죽고 살고 대학교 보내서 대통령이나 할 것마냥으로 피워놓게 와서 전북이나 키고 그런 거 하고 있을게. 대통령은 아직도 이장은 하고 있어. 이장하고 있으니 엄마 마음이 좋겠냐? 아빠 다리 소라도록 좀 도와주고 간다 한 것이 영원히 못 가고 이렇게 붙잡혀갖고 있을게. 이렇게 일하고 들어오고 피곤해 보이고 그러면 항시 마음이 아프지.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다는 아들. 하굣길엔 늘 산나물을 땄다죠. 고생만 한 아들이 안쓰러워 도시에서 편히 살길 바랐는데 어머니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여기가 좋다는데 도리어 없더랍니다. 많이 떼었죠? 그 많이 데웠어. 갑시다. 아들이 곁에 있으니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답니다. 10년 차 바다 농사꾼 홍웅 씨의 전복 자랑 좀 들어볼까요? 닦았을 때 이 전복이 이제 딱딱한 길이 딱 어물어져요. 그래야지 지금 전복이죠. 전복은 하얀 속살 드러날 정도로 깨끗하게 손질해야 비린내도 사라지고 식감도 부드러워진답니다. 이 녀석도 전복 맛 아네요. 여기서는 전복 하나도 그냥 먹는 법이 없답니다. 식초를 먼저 비릿하게. 손맛 좋은 어머니가 개발했다는 전복 요리. 매실 진액과 소금으로 숨죽인 각종 채소에 전복을 넣고 버무려 주면 흑일또만의 전복 물회가 탄생합니다. 경상도 물회하고 또 색깔이 좀 다르죠? 거기 고추, 그러니까. 고추장 이런 게 좀 들어가는데 여기 안 들어가요? 여기는 없어요. 이렇게 이 매운 고추가 들어가잖아요. 칼칼한 맛이 있어. 달콤하면서 깔끔한 맛이 입맛 돋운답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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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은 내장만 먹어도 한 마리 먹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영양 성분이 많아 귀한 식재료로 쓰이는데요. 전복 내장에 참기름을 두르고 다진 채소를 넣고 볶아내면 별미 중에 별미라죠.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랍니다. 봄 기운 가득 머금은 머위 맛볼까요? 이거는 너무 서도 안 맛있어. 된장 맛으로 먹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엄마 손 쓱쓱 오가면 모든 게 밥도둑이 되니 말이죠. 이 먹고 이거는 진짜 약이요. 간에 좋은 약. 어머니의 정성이 한가득인데 보약 아닌 음식이 어디 있을까요? 도시에 살 땐 어떤 음식으로도 달래지 못했던 허기. 고향에서 채워지더랍니다. 그게 엄마 밥의 힘이겠죠. 전복 물회 맛있다. 맛있다. 왠지 아버지가 쓸쓸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왜 아드님 옆에 앉으세요? 응? 남편분 옆에 앉으세요.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더 좋아. 아니. 젊어서부터 누구 따라가냐고 아들 따라간다. 아니. 그냥 버려. 가서 집에 가면 조심해. 네? 집에 가서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요? 버림받을까 봐 조심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님? 젊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무 따라가면 돼. 잔소리 안 하면. 잔소리 안 하면 돼요?
돈 많이 벌어도 잔소리 안 하면 좋다고 누구든지. 홍웅 씨 고향에 돌아오니 좋죠? 아주 행복하죠.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네. 가족이 모여서 한다는 게 좋은 거죠. 오늘 가족과 따끈한 밥 한 끼 어떨까요?